Remember, look ing. 즉, 동명사가 오면 과거에 무엇 무엇했던 것을 기억하다. Look, 과거에 비해 뉘앙스인 동명사 표현이며 Remember to look to. 즉, 부정사가 오면 미래에 무엇 무엇할 것을 기억하다. Look, 미래 의미의 뉘앙스인 부정사 표현이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동사 다음에 동명사도 오고 뭐 부정사도 오고 뭐 이렇게 다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동명사라고 하는 ing는요, 그 말의 그 미세한 차이인 뉘앙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했던 것 이럴 때에 루트 ing를 대부분 다 목적으로 이렇게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또 투부정사 같으면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의미의 뉘앙스, 그 앞으로 미래에 뭐뭐 할 것을 동사한다 이럴 때 투부정사가 보통 목적으로 많이 온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갖다가 위대한 여러분들의 엄마니어 어머니께서 주신 모국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기화시킬까, 이걸 연구하고 생각하며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어 학습자들이나 영어 수험생들이 모두가 다 만점 맞을 수 있는 그 요건을 만들어주는 아하라 잉글리시 교육방송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외울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그대로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익힐 것이 아니라, 또는 뭐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들이 첨삭지도 해주고 중요하니까 있는 그대로만 정리해서 자주 까먹어버리고 확실하게 익히지 않았던 것을 Remember root ing, 그러면은 영어로서의 소리일 뿐 거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 그것의 뜻은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이지만 Remember root ing라고 하는 그 자체는 소리일 뿐입니다. 또 root라고 하는 문법적인 용어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모두가 다 우리나라 말, 우리말 화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잉잉 울었던 것을 기억해, 기억하다 remember, 그 뒤에 잉잉 root ing, ing 나왔을 때 잉잉잉, 예, 이렇게 우리말의 다양성에 의해서 비슷한 소리라든가 그 뜻을 이용해서, 예, 어떤 친구는 선생님 remember 이거는 그냥 기억하다 우리말로 고쳤네요. 제가 그랬지요. Remember root ing, remember root ing, 과거에 뭐뭐 했었던 것을 기억하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도 이미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외웠잖아요. 못 외웠으면 우리 멤버 영원히 기억하자, 우리 멤버 기억하자, 그건 그 단어 공부로 그냥 익히시고요. 영어는 이제 한 단계 위에 문법 구문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잉잉 울었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미저리화를 시켜놓으면 remember 다음에 잉잉 동명사가 왔을 때는 과거에 뭐뭐했던 것을 기억하다, 밑에 미래에 또를 것을 잊지마 기억해. 어떤 친구는 뭐 forget not, 그것도 괜찮아요. remember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그 자체를 모르면 그냥 단어 공부, 말 공부 하세요. 우리 멤버들 잊지 말자, 기억하자, 이렇게요. 그러면 미래에 뚫을 것을 투루투 투루투 부정사 투루투 투루투
그냥 remember to root to, remember to root to, 미래에 뭐뭐할 것을 기억하다 이렇게 익혔던 것은 책에 있는 대로 일반 선생님들이 첨삭지도 해준 대로만 외우는 것은 그건 아주 멍텅구리들의 공부 방식이라고 선생님은 감히 주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뚫을 것을 두루투 부정사 온다는 얘기죠. 미래에 뚫을 것을 잊지 마. 기억해. 자, 그러면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느끼는가? 과거에 잉잉 울었던 것을 기억해. 미래에 뚫을 것을 잊지 마. 과거에 잉잉 울었던 것을 기억해. 미래에 뚫을 것을 잊지 마. 뭘 느꼈나요? 세 가지의 어떤 부류로 선생님은 한번 단정지어서 얘기해 볼게요. 아, remember root ing는 동명사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이대로 외워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외워야 되겠다. remember to root는 미래에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이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외워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 아, 과거의 잉잉, 루트 ING 동명사를 좀 더 쉬운 우리나라 말로 과거의 잉잉 울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 말을 그대로 좀 연상문이라고 해요. 연상문을 여러 번 쓰고 익히자. 미래에 뚫을 것을 잊지 마. 아, 뚫을 것, 투루트 부정사를 뚫을 것 했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뚫을 것을 잊지 마. 그렇게 연상문을 통해서 일일이 연상문을 써가면서 반복하면서 외우자. 세 번째 부류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어리입니다. 예. 어떤 소녀가 너 옛날에 울었던, 잉잉 울었던 것을 기억한다, 기억해라. 또 앞으로 네가 지금은 험난하지만 어떤 뭐 입시나 어떤 취업이나 어떤 공시 합격이나 그걸 뚫을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 장면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위대한 여러분들의 머리들은요, 눈 감으세요. 과거에 잉잉 울었던 것을 기억해. 미래에 뚫을 것을 잊지 마. 과거에 잉잉 울었던 것을 기억해. 미래에 뚫을 것을 잊지 마. 저의 이 특별 강의를 한번 들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거 잊지 못합니다. 이거 remember root ing, remember to root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의 숱한 많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점을 모두 맞을 수 있도록 꿈꾸고 있는 제가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십시오. 저희 아하라 잉글리시 영어 학습법 방송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수천 명의 여러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취준생들, 공시생들 여러분, 바쁜 와중에서도 저의 이 인터넷 강의와 이 방송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나 아하라 잉글리시 채널 방송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보시면, 보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저는 뭐라고 할까요? 사명감. 열심히 하나하나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이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Hyunin remembers going there. 우선 형인이는, 형인이는 우리 막둥이 이름인데요. 형인이는 거기에 갔던 것을 기억한다. 키워드는 뭐예요? 갔던 것 기억하다. 그러면 결국은 영어도 remember와 going입니다. Hyunin remembers going there. 제가 매번 말하는데
무슨 영어의 문법이 중요해서 문법을 생각하면서 영문을 먼저 뭐 무슨 말인가를 갖다 느낍니까?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러면 절대 늦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더디어가는 공부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숱한 많은 독해 예시문을 갖다가 많이 주고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가 가리키는 것은 미칠치 뭐뭐가 같은 용법은 그런 패턴의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 이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따위 문장 하나 해가면서 뭔 말인가 빨리 간파하면 명사동사를 잡아가지고 간파하면 끝날 것을 그리고 그 해석, 의미, 해석, 문장의 앞구를 맞춰가지고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빨리 간파하면 감을 잡으면 문법 구문이 바로 나올 것을 뭐 때문에 문장의 형식, 영어는 어순이야, 영어는 영어식으로 생각해야 돼? 아, 여러분들이 지금 형인이는 거기에 갔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갔던 것 기억해. 두 가지 말 딱 잡고 있습니다. 누구는 형인이는 어디에 거기에 그건 자동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여러분들의 위대한 머릿속에서 0.001나노초 동안에 그냥 딱딱딱 와서 악구를 맞춰준다니까요. 그거는 우리나라 말이건 영어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remembers와 going이라는 거예요. 들려도 remembers와 going만 돋보이게 들려요. 책을 이제 글을 읽는다고 안 합니다. 저는 본다고 그럽니다. 보이는 것도 remembers와 going만 돋보인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쓸 때 이때 remember 다음에 going ing가 왔으므로 아까 공부했던 거 뭐 과거의 잉잉 울었던 것을 기억해. 그렇지요? 옛날에 잉잉 울었던 것을 기억해. 과거에 잉잉 울었던 것을 기억해. 옛날에 잉잉 울었던 것을 기억해.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갑니다. 형석 remembers to go there. 형석이는 거기로 갈 것을 기억한다. 키워드는 뭐예요? 아니 영어 안에 우리나라 말이라니까요. 갈 것을 기억한다. 그렇죠?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갔지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이네요. 그래서 미래 의미의 뉘앙스일 때는 going이 아니라 to go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 문장 속에서의 방금 갈 것을 기억한다.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이 영어도 그 의미와 뜻으로 봤을 때는 명사, 동사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 말들은 자동적으로 아우라의 어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즉 remembers 기억해 누가 형석이가 우리 형석이는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갈 것을 기억한다 했으므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부정사 to다. 그래서 to go 어디에 거기에 그쵸? 한 번 더 remembers와 to go만 go만 돋보이게 들립니다. 형석 remembers to go there. remembers와 go만 여러분들 눈에 더 돋보인다는 거지요. 귀에 더 돋보이게 들린다는 거지요. 형석 remembers to go there. 아시겠죠? 자, 이거는 결국은 remember 뒤편에 뭐 remember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동사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의미 뉘앙스의 동명사, 미래 의미 뉘앙스의 부정사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래에 앞으로 뚫을 것을 잊지 마. 즉 remember to root는 미래에 못 말 것을 기억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더. 미래에 뚫을 것을 잊지 마. 앞으로 뚫을 것을 잊지 마.
리멤버 두루투는 미래에 뭐할 것을 기억하다. 자, 이번에는요 미래의 의미 뉘앙스의 부정사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